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너무 많고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요즘 경제, 투자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상식과 핫 이슈를 골라 경제적 판단과 선택에 대한 이면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속 이슈의 궁금증이 풀리는 순간, 경제와 이슈, 첫 번째 이슈는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내 은행들과 주요 상장사 지배구조를 겨냥한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세 수위가 이번 주총은 비록 KT&G 경영진의 승리로 끝났지만 행동주의 펀드들은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 새로운 주주 제안을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강입니다. 기업 사냥꾼, 기업들의 의사, 행동주의 펀드가 가진 두 가지 별명입니다. 경기 침체기나 주식시장이 부진할 때 나타나 특정 목적을 위해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기업 사냥꾼, 기업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시켜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게 하는 기업들의 의사. 이 두 가지 상반된 시선 속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 핵심 관전 포인트는 바로 주주 행동주의였는데요. 이번 주총에서 44개사가 주주 제안 등에 타깃이 됐습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주주 행동주의 대상 기업 수는 2020 회계연도 10개사에서 2022 회계연도에는 44개사로 급증했는데요. 가계와 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행동주의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움직임은 사회적 동의와 추진력을 얻기 쉬워지고 있습니다. 반면 과도한 경영 개입으로 기업을 흔들고 수익만 챙겨나가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주주의 권익을 해치는 하이에나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행동주의는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들의 의사일까요? 아니면 멀쩡한 기업을 약탈하는 기업 사냥꾼일까요? 행동주의 펀드, 과연 그들은 기업의 의사일까요? 기업의 사냥꾼일까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트러스트 자산운용 부사장님, 김동양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이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올해 굉장히 행동주의 펀드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일반 사람들도 SM이라는 회사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면서 행동주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금년 들어서 이렇게 행동주의에 대한 이슈가 많이 제기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사장님부터 좀. 네. 사실 국내에서 행동주의 펀드 하면은 먹튀 이런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행동주의가 처음 소개됐던 것이 2000년대 초반인데요. 당시 2003년에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인 소버린이 SK 주식을 매입을 하고 2년 3개월 동안 경영권을 흔들다가 주식을 매도하고 나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버린이 한 9천억 가까운 차익을 거두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먹튀 이미지가 사실은 좀 굳어졌고 그 이후에 들어왔던 에르메스라든가 엘리엇 아니면은 칼라이칸 이런 어떤 그 행동주의 펀드들도 거의 유사한 전략을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동주의 하면은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던 것이고 그 와중에서 이제 그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행동주의에 대해서도 기업 경영을 간섭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 좀 안 좋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 시청자분들이 약간 좀 혼돈이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지금 칼라이칸이라든가 에르메스라든가 엘리엇을 헤지펀드라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이 용어를 행동주의 펀드라고 얘기하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아 예. 사실 칼라이칸 아까 말씀하신 그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헤지펀드입니다. 헤지펀드라는 것은 어떤 그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이제 사모펀드 형태인데요. 다만 이 펀드들은 헤지펀드이면서 행동주의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다, 헤지펀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뿌리는 같고 전략이 다른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는 행동주의 펀드는 출발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보는 건가요? 출발은 펀드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같지만은 행동주의 펀드는 2000년 이후에 이제
1980년대 그 미국에서 M&A가 활성화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사냥꾼이 전략이 활발한 시절에 그때 이제 뿌리를 두고 그 뒤에 이제 2000년대에 좀 M&A와 다른 전략들, 그러니까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금 더 이렇게 전략이 좀 다양해지는 뭐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 행동주의 펀드가 금년에 이렇게 부각된 이유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예, 저는 그 새로운 투자 전략이 좀 보편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SG 이니셔티브죠. GSIA라고 세계 지속가능 투자연맹에서 ESG 투자 전략을 7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그 투자자가 기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치를 높이는 이런 것들도 한 가지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업도 압축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글로벌한 기준이라든가 관행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난 30년 금융업에서 유행했던 거를 보자면 뮤추얼 펀드, 해외 투자 펀드, 랩어카운트, 해치 펀드, 비상장 기업 투자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행동주의를 포함한 주주 활동이 좀 유행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00년대 초반에 뭐 장하성 펀드도 있었고 말씀하신 소버린도 있었고 하지만 본격적으로는 2010년도 중반 이후에 엘리엇이 삼성과 현대차 그룹과 어떤 뭐 해프닝을 일으키면서 좀 보편화될 준비가 됐고 이제 좀 개화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최근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제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행동주의 펀드가 아니라고 해도 최근 들어서는 소액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주주 스스로가 제안을 하고 그러는데 행동주의 펀드가 제안하는 주주 제안과 일반 그 주주들의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주주 제안이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사실은 주주 제안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차이는 없습니다. 네. 다만 주체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이 대목에서 행동주의 펀드와 주주 행동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주주 행동주의를 투자 전략으로 하는 어떤 헤지 펀드 아니면 뭐 일단 상호 펀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주 행동주의는 어떤 펀드가 아니라 내가 기관 투자자가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주식 가운데서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 대상으로 주주 관여 활동을 하는 이런 운용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주 행동주의는 훨씬 더 이제 좀 철학에 가까운 좀 더 근본적인 개념이죠. 주주 행동주의의 그 근본을 가치 투자에서 찾는 어떤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28년 벤자민 그레임이라고 가치 투자의 창시자죠. 그분이 미국의 노던 파이프라고 하는 회사에 주주 행동 관여 활동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주주 행동주의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이 움직임과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은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난다. 주주 행동주의 펀드는 어떤 그 기업을 타겟으로 해서 그 기업의 어떤 행동주의를 하기 위해서 자본을 모으고 모아진 자본을 가지고 기업을 매수한 다음에 그다음에 관여 활동을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 그룹이 같이 연합해서 그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나요? 필요에 따라서는 연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고요. 네. 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동주의 펀드도 주주 제안을 많이 하고 개인 주주 제안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좀 상이할 수가 있고 그런데 스튜어십 코드 차원에서는 그거를 어떤 쪽을 옹호하고 어떤 전략을 써서 그들의 의사 표현을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스튜어드십 코드를 말씀하셨으니까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0년도에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배경이 2008년도 세계 경제 위기 때 기관 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기업이 이렇게 망해나가는 것을 방치했다라는 반성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되겠죠. 좀 큰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책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글쎄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선택의 여지보다는 뭐 어떤 그 행동주의 펀드가 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주주 제안을 했는지 그거를 따르는 방향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그 행동주의 펀드의 기업 사냥꾼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그런 이면에는 주로 그 행동주의 펀드가 굉장히 회사가 어려울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들어가는 경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행동주의 펀드가 어떤 기업들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행동주의 고른 기업 사냥꾼, 이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잘못된 프레임이다.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1980년대 미국이 이제 M&A가 활성화되면서 적대적 M&A가 많이 활발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일부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제 그런 전략을 썼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적대 M&A의 피해가 커지면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옵니다. 자본 조달을 어렵게 한다든가 아니면 포이즌 필 같은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한다든가 이러면서 실제로 적대 M&A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기업 사냥꾼 전략의 어떤 그런 그 행동주의 펀드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대세는 아니고요. 오히려 미국도 다양한 행동주의 펀드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기업을 이제 그 타겟으로 해서 행동주의 펀드를 전개하게 되는데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타겟이 되는 기업들은 본질 가치에 비해서 매우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그 가운데서 회사의 자본 배치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든가 아니면 주주 환원이 너무 낮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뭐 위임장 대결이라든가 적대적 M&A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통은 이제 비공식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되면 미국에서 대화해서 끝나는 경우가 사실 미국도 더 많습니다. 네. 우리가 한국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공개 대화를 하고 위임장 대결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실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좀 행동주의에 대해서 조금 그런 오해들은 조금 이제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조금 과도한 이런 그 주주 제안을 한다든가 좀 회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좀 폐해라든가 기업 사냥꾼적인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그 2010년대 후반 중후반에 엘리엇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룹에 제안했던 걸 보면 뭐 물론 그 당시에 언론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자본을 외국계 벌처 펀드가 뭐 이렇게 뺏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기도 했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뭐 회사가 투자도 하지 말고 다 배당을 뭐 주라라든가 아니면 전문성이 좀 결여된 걸로 판단되는 인사들을 임원으로 선임하라고 한 것들이 좀 어떤 설득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부사장님께서 아까 그 미국에서 촉발된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지금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많이 개선됐다고 하셨는데 국내에서 최근에 일어난 이 행동주의 펀드가 그 미국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최근에 보면은 일본도 아주 활발한 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좀 있나요? 한국하고 해외 활발한 기업들하고요. 예. 미국은 이제 투자 전략의 행동주의 투자 전략에 있어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M&A를 이제 포커싱하는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2020년 통계를 보면 한 50% 되고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좀 다소 줄긴 했습니다만 이 왜 이런 차이가 나냐?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가 미국은 한국처럼 대주주 지분이 높은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분 경쟁이 쉽다는 것이죠. 반면 한국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대주주 지분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두고 매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펀드 규모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이 이제 가장 종주국인데 미국의 경우는 행동주의 펀드의 규모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어림잡아서 한 300조 이렇게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 근거가 이제 최대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의 규모가 700억 불 하나로 한 9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클 때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분 경쟁을 한다든가 이게 가능하지만 한국은 지금 이것도 사실 통계가 없습니다만은 많아봐야 한 1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대기업을 대상한다든가 M&A를 대상하는 이런 행동주의 전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한국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주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전략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그 KTNG 과거에도 칼라이칸이 공격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외국계 그 행동주의 펀드가 공격을 좀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예, 이미 뭐 주총이 지나서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두 개의 행동주의 펀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주주 제안을 했는데요. 그 중에 딱 한 가지 분기 배당을 하기로 한 것, 이것만 가결이 됐고 뭐 배당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제안들은 전부 부결이 됐습니다. 그 KTNG가 사실 배당 굉장히 많이 주는 회사입니다. 배당 성향이 지난 4년 동안 거의 60%에 가깝고요. 이게 글로벌 담배 회사들은 뭐 70, 80% 정도 되니까 뭐 그거보단 조금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상장 기업 평균이 20% 초반인 걸 감안하면 뭐 주주 가치 재고 측면에서 부족함이 그렇게 크다라고 보여지지 않고 이 얘기는 다른 소수 주주 입장에서는 이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장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단기적인 주가 차익을 노리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은 실제로 이걸 관철시키기 위한 이런 전략일까요? 글쎄요, 이렇게 분명히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어떤 가치 판단의 결과로는 관철하고 싶은 목표를 제시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현재의 배당을 얼만큼, 주주가치 제고를 얼만큼 하느냐,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얼만큼 유보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생각이 뭐 일정 부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부사장님께서 해외 행동주의 펀드하고 국내가 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행동주의 펀드가 그 형식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을 한다. 굉장히 그 기업 입장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 그러지만 결국은 행동주의 펀드도 펀드다 보니까 FI니까 캐피탈 게인을 얻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실제로 그 제안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지 그래서 실제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 사실 이번 주총 결과를 보고, 두고, 언론에서 행동주의 완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주 제안을 많이 했으나 통과된 주주 제안이 별로 없다. 이제 그 하나의 사실에 사실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행동주의가 한 주주 제안이 주총에서 실제 통과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통과되는 비율을 가지고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반면, 주주 행동주의가 그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또 소수 주주들의 어떤 공감을 얻어내고 또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변하는 일정 부분 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주 활동을 했던 BYC를 예를 들면요. BYC가 저희 주주 제안을 다 거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뭐 이런 편법도 동원하고요. 그런데 BYC가 배당금을 작년에 비해서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BYC는 내부 거래가 문제였는데 저희 어떤 주주 활동의 결과로 내부 거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잘 작동할지는 또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만은 일단 가시적인 어떤 그런 어떤 변화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의 성과는 이런 그 행동주의 결과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 제안이 실패했다고 전혀 행동주의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이 주주 제안이라든가 어떤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데가 있는데요. ISS 뭐 이런 그 글래스 루이스라든가 이런 그 세계 의결권 기구들이 있는데 그들이 내놓는 의견이 또 행동주의 펀드가 내놓는 의견하고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성격이 이렇게 다른 이유하고 그러면은 일반 투자자들은 어떤 의견을 좀 쫓아가야 되는지 그들이 왜 이런 다른 의견을 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하신 ISS 글래스 루이스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데요. 이런 회사들도 사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뭐 인원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 의결권 관련해서 자문을 했던 내용들을 보면 특히 뭐 가치 산정 측면에서는 오류가 나왔었던 적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ISS하고 글래스 루이스 간의 의견도 서로 다른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물론 의안에 대해서 내부적인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의결권을 이렇게 하라라고 어드바이즈를 하는 것이고 또 트랙레코드가 쌓였기 때문에 시장이 신뢰를 받고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 뭐 이제 자문을 하고 있는 의결권 그 자문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면 굉장히 편하겠지만 사실은 내부적인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그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특히 이번 정권 들어서 공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과연 그러면 주주 평등주의, 대주주하고 소액주주가 과연 공정하다는 게 무엇일까? 그거를 사실 파고든 게 그 행동주의 펀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대주주가 조금 더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소액주주들도 대주주랑 똑같은 이런 그 자격이라든가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행동주의에서 그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공정성이라고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주주와 기업은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주주 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계약 관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이제 그런 계약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고 있느냐?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국내에서 이제 지배구조 연구의 최고 전문가이신 김우진 교수님, 서울대 김우진 교수님은 가끔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한국에서 주주들은 사람 취급 못 받고 있다. 매우 과격한 표현인데요. 저는 그 말씀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주들이 소액주주가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만큼 어떤 그런 권리를 보장받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비와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저희가 주주 활동을 한 기업인데요. 이 회사를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소고 회사인데요. 부동산, 보유 부동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조 한 2천억 되고요. 저희가 볼 때 시가로 한 2조 원이 넘는 어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은 3천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회사 가지고 있는 본질 가치에 비해서 훨씬 낮게 평가되고 있는 거죠. 이 회사를 보니까 비와시는 회사가 있고 26개 관계사가 있습니다. 관계사의 대주주들은 대부분 다 대주주의 친인척, 뭐 자식, 아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26개 관계사가 전부 다 비와시하고 내부 거래를 통해서 부를 축적해 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회사 내부를 통해서 이익을 보고 그 이익을 가지고 또 회사의 주식을 사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2세 승계를 하게 되면 주식 증여를 하게 되고 증여세를 내고 받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회사의 경우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 주식을 증여하는 이런 2세 승계가 되는 이런 절차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당을 별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주 환원은 적고.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주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주 제안이 다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소수주주들이 이렇게 이게 분명히 좀 의혹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있을까 고민했습니다만은 저희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계속 주주 활동을 할 거고요. 이제 찾기 위해서. 그럼 이거 왜 그럴까?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현행 상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행 상법은 그 이사회 충실 의무라는 게 있는데요.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에 충실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그걸 회사의 이익을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옵니다. 주주 현재 상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사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그 지금 소수주주 입장에서 보다는 불공정하다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이런 그 요구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개인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서 실질적으로 주주 제한을 그 체계적으로 한다든가 전략적으로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면은 이러한 그 주주 행동주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비춰지려면 기업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그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그 어떤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들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기구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주셨지만 투자 기간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헤지 펀드는 단기 투자를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산운용사들, 롱펀드들은 중장기 투자를 하고 연기금처럼 아주 초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기업을 망하게 하려고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포함해서 ESG를 개선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 자산 가치를 높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다만 보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주주 가치 제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유보와 관련해서 균형점에 대한 생각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균형점에 대해서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을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라면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의결권을 좀 더 행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그 이사님 말씀 중에 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헤지펀드는 아주 단기 전략을 쓴다. 그래서 주주 행동주의 헤지펀드도 단기 전략을 쓸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기업 가치 개선 작업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만 하더라도 통상 한 3, 4년 정도 어떤 이 기간을 두고 예상을 하고 사실은 이 펀드를 결성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주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투자 기간이 길다. 헤지펀드이건 아니면 다른 어떤 행동주의 펀드이건 그 점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답변이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LP를 공개를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어떤 데들이 LP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아, 사모펀드라서요. 그거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행동주의 펀드 1탄. 행동주의는 기업들의 의사인가 기업들의 사냥꾼인가, 두 가지 물음표로 다각도의 시선에서 이슈를 풀어봤는데요.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 주주 환원율이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최근 일어나고 있는 거센 행동주의 바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의 가치 경영과 행동주의의 공정한 명분이 조화롭게 잘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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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모든 회사가 잘 관리된다면 행동주의가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주에 이어서 행동주의 펀드 2탄으로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제안으로 실제로 소액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는지 균형적 시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